안녕하세요. 저는 의료계에 종사 중인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유방외과에서 근무했을 때 당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것을 FTM이라고 말합니다. 이 FTM 수술의 가장 첫 단계로 많이 하시는 게 바로 유방 절제술인데요. 사실 유방 절제술이라는 수술은 유방암 환자들의 치료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FTM을 목적으로 수술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저도 처음에 이것을 알게 되고 정말 많이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유방 절제술 이후에는 난소와 자궁적출술까지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술들은 후유증과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정말 위험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술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는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2명에서 3명 정도는 이 FTM을 위한 유방 절제술을 위해 내원해 주셨는데요. 보통 20대에서 30대 분들이 대부분이셨고요. 성인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따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오셔서 수술을 결정하고 수술날까지도 혼자 수술을 받고 귀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20대 초반에 여학생이 멀리 지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오셨던 일인데요. 이 학생의 어머니께서는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검사 중에 대기하면서도 귀가하실 때까지 내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트랜스젠더도 정말 길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대적하도록 하는 이 사회 속에서 올바른 성관념과 질서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켜 이 악한 시대의 흐름 속에 다음 세대들이 먹히지 않도록 10월 27일 연합예배에서 모두 함께 해주세요.